사실가 7m거든요. 다 뽑지 말고 50cm 남겨놓고 잠가놨습니다. 여기 헤라로 여기 윗부분 싹 긁어내고 오일 다시 발라줄 겁니다. 샤시를 많이 안 뽑으니까 여기는 깨끗하다. 여기 한 3m부터 뽑으니까 여기는 좀 먼지가 쌓여있고 1m, 2m 이쪽에 좀 많이 쌓이고 3m, 4m, 4m 넘어가면은 뽑은 적이 없어가지고 깨끗합니다. 여긴 청소 안 해도 되겠다. 여기는 깨끗한데. 먼지하고 쇳가루들, 이게 나중에 저기 안쪽에 쌓여가지고 샤시가 안 빠지고 안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수시로 걷어줘야 돼요. 이거는 엔진 오일입니다. 자동차 엔진 오일. 이렇게 문질러주면 돼요. 그리스 바르면은 떡져가지고 가루가 뭐라고 해야 되나. 하여튼 떡져가지고 그리스는 안 좋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기름 성분이니까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거 하면은 잘 빠지고 잘 들어가요. 3m 여기까지 많이 뽑으니까 4m 이상은 잘 안 뽑아요. 이게 많이 뽑으면 상하차 진출입이 안 돼가지고. 지난번에 4.5m 뽑고 아 뭐야 개고생했습니다. 못 들어가가지고 커브를 못 들어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엄청 빡세거든요.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일반 짐 실으면 3m, 4m 이상 뽑을 일은 막 거의 없습니다. 길이 짐 실을 때 웬만하면은 슬라이드는 조금 뽑는 게 좋아요. 무조건 뭐 상하차지에서 뭐 4m 뽑아라, 5m 뽑아라 막 그래도 그 말 듣고 다 뽑으면은 나중에 개고생합니다. 들어가질 못해가지고. 뒤로 꺾이는 짐 뭐 판넬이나 철판 이런 게 아닌 이상 철골은 그냥 보통 빔 종류가 돼가지고 칼럼 종류 이런 거는 뒤로 뭐 많이 툭 튀어나와도 밖으로 바닥으로 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조금만 뽑아도 되거든요. 굳이 뭐 많이 뽑는다고 좋은 건 없습니다. 운반비는 똑같기 때문에 제품 길이에 따라 운반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남들은 뭐 4m, 5m를 뽑아도 나는 뭐 2m, 3m 뽑아도 뒤로 쳐지지 않으면 중량만 뒤로 안 쏠리면 그렇게 실을 뽑으면 돼요. 많이 뽑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.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돼요. 그냥 나는 엔진 오일 이게 맞으니까 나는 이걸 바르는 거고 정답은 없습니다. 자기가 바르고 싶은 거 바르면 됩니다. 여기는 여기 옆구리 부분은 이제 물왁스로 닦아줄 겁니다. 속살이 빨가니까 이게 녹나고 이랬으면은 이렇게 닦고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녹이 안 나고 아직 깨끗해가지고 닦아주는 겁니다. 싹 닦았습니다. 깨끗하네.
스킨 잘 들어갔나 확인하고. 오케이.